자, 그러면 이제 그 세배 씨가 좋아하는 문제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제발, 제발. 어, 듣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라. 아우, 이거 석진이 문제 아니야? 나요? 왜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 밑에 줄은 뭘까? 노란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수식 같은 거고. 위 숫자, 아래 숫자 이렇게 하고. 뭐지? 이거 뭐야? 대박이야. 어. 정답. 빨리. 이리야. 간다. 가린다. 우리는 다 왔지롱. 내가 힌트 주면 얘들이 바치고. 진짜? 이거 있어요? 안 와? 두 개의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1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식일 것 같아. 아니면 이 메모에 들어가. 주제 왔다. 우제! 아니, 나 지금 내가 포인트를 찾았어요. 진짜 포인트. 자, 보여. 발전시켜. 봐봐요. 이게 땅이야. 여기가 지하 1층이지. 여기가 1층이지. 2층이지.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 땅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얘가 지하 1층을. 정답. 오케이, 버벌진. 정답. 오케이, 버벌진. 아유, 저랑 같이. 와, 얘 잘한다. 우젯! 아니, 나 지금 내가 포인트를 찾았어. 정답! 오케이, 버벌진! 어? 저랑 같은 카드. 와, 얘 잘한다! 잘한다, 버벌진트! 자, 우리 먼저 외쳤어요. 따라주세요. 아, 정답. 아, 잘했어. 자, 버벌진트 빨랐죠? 건물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건물에 관심이 많다? 층이 지상으로 몇 층이냐, 지하로 몇 층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보는데 그런 그림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옥상을 영어로 루프라고 했을 때 우와, 알이 여기 들어올 거고요. 우와. 여기 2층이니까 보통 세컨 플로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됐다. 그래서 F고 1층 역시 마찬가지고 지하 1층 그럼 각각 파란 동그라미에는 R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에는 F 잘한다 깔끔해 주황색 동그라미에는 B가 배정이 되고요 아, 버벌진트가 좋아하는 거 나오네요 와 우제도 다 왔는데 F였는데 밑에 와 줄이 있어서 내 거 아예 틀렸어 E로 변형이 되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맥주 비어입니다. 예! 와! 우와, 멋져. 야, 진짜 대박이시다. 와, 진짜 빨로. 응. 야, 근데 버벌진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두 문제 연속.
생선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아~ 어? 이제 왔다. 이제 왔다. 부재 왔어. 맥주 비어입니다. 예. 와. 우와, 멋져 멋져. 사실은 이렇게 풀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한 2, 3년을 섭외 공을 들인 건데 이제 나와준 거거든요. 딱 보니까 건물이 생각이 났어요. 지하와 지상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난 뭔가 했어, 옆에 저게. 다 색깔로 접근했었잖아요. 블루, 뭐 레드, 옐로우 아니었어. 자, 세별 씨. 이번에도 문제가 별로였습니까? 어땠어요? 그냥 제가 번지 점프 4번 할게요. 그러면 혁명이 세별 씨한테 따로 문제 하나 거기서 하나 줘요. 왜냐면 이건 벌칙을 좀 그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하나 푸세요. 야, 같이 풀어보자. 세탁소 주인. 긴장돼. 제일 좋아하는 차는? 세탁소 주인. 세탁소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차. 세탁소 주인이 다리미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게 알 것 같은데 고통스럽네. 알고 있으면 당신은 아저씨입니다. 고통스럽네요. 이거 약간 꽃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야? 꽃은 뭐야 또? 시드니. 거의 그 수준의 어떤. 더러운 걸 좋아하겠지. 더럽기도 하겠지만. 아, 저 알겠어요. 구기자, 구기자. 정답! 맞아요? 구기자. 구기자 차입니다. 야, 정말 명저네요, 명저. 기대된다, 근데. 진짜 재밌어. 정말 명저예요. 다음 주에 책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다루겠습니다.